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기토끼예요. 오늘은 무대의상 만들기, 상하이에 이어서 겉옷 만들기입니다. 무대의상 하면 화려함과 아방가르드한 멋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포일 망사 원단으로 아주 풍성한 퍼프 소매의 무대의상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러 가실까요? 먼저 원단의 속면을 펼치고 소매 패턴과 원단을 핀업해주세요. 시접 1.2cm 간격으로 재단하고 운판 패턴도 적절히 배치한 후 뒷판과 리본끈은 골선에 맞춰서 핀업해주고 소매와 같은 시접 분량으로 재단해주세요. 원단 특성상 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밑단과 네크라인은 대기 재단 해주어도 된답니다. 실고무는 미실에 감아주고 윗실은 원단과 맞는 색상의 코아사를 사용해주세요. 소매의 손목 부분에 들어갈 실고무는 박음질 하기 전에 땀수를 최대로 늘려주고 장력은 7로 맞춰주세요. 소매 밑단에서 15cm 위로 올라간 부분에 실고무를 박음질 해주세요. 이번엔 몸판의 앞뒤를 겉면이 마주보게 놓은 다음 어깨선을 연결해주세요. 연결된 몸판을 펼쳐놓고 소매와 연결해주는데 소매상 고기 더 심한 쪽이 앞판의 암홀과 맞닿게 해주세요. 겨드랑이점부터 10cm 부분까지 1.2cm 간격으로 박음질해주고 부분은 땀수를 최대로 높여서 시접 부분에 시침질을 해주세요. 첫 도매와 끝 도매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시침질하고 밑실을 잡아당겨서 셔링을 만들어주세요. 셔링 분량은 암홀의 폭과 동일하도록 적정량을 손으로 분배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암홀과 셔링이 들어간 소매산을 박음질 해주세요. 판의 옆선과 소매의 옆선을 한 번에 박음질 해주세요. 앞판의 겨드랑이 점을 중심으로 리본끈을 핀업한 후 박음질해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무대의상 만들기가 모두 끝났어요. 앞서 만들었던 글리터 샤틴 원단과 포일 망사 원단의 조화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이쁘지 않나요? 무대의상으로 아주 제격인 블링블링 반짝반짝한 소재들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저의 은빛 가득한 무대의상 만들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